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저스의 담당 멍융런이 그치 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깡패 근다들이 빙을 뜯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중에는 쪼웬난 전에 하빈이 강바즈 말리주도 있었고 서판구역에 왕주인도 있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말리주와는 달리 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던 왕주인이 이 그냥 당하고 말겠습니까? 너희는 그렇게 세면 그 어디 난강에 쪼웬난을 찾아가서 한 뜯어보지 그러냐? 그럼 내 너가 웬나한테서 뜯은 금액이 50배를 또 따로 더 주마. 어때? 그러면서 정말이야? 그 멍융런이 흥분돼 두 눈가리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 곁에서 멍융런을 바라보던 부하놈들이 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거였다는데, 형님 왜 이러십니까?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두 눈가리에서 빛이 나면 안 됩니다요. 에? 안 된다고요? 그 난강이 쪼웬나한테서 삥을 뜯어낸다고요? 에헤, 그 장난이 심했다 형님. 아니죠? 하지만 쪼웬나니 그게 뉘긴데 그 뭐 대가리가 한 10개는 붙은 놈이라니? 아니 왜들 이렇게 무서워서 안단한 건데? 네, 이 사회랑 20년 동안 담을 쌓고 살아온 놈이 쪼웬나니 무시무시함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? 형님의 그 놈은 지금 전체 하빈시 근육님이랍니다. 강호에서는 그 염라대왕을 건드리지언정 쪼웬나는 놔두라라는 말도 있는데, 형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? 그러다 뭐야? 이게 미쳤나? 그 멍융런이 무서운 눈길로 째려봐서야 이놈들이 주춤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곁에서 그걸 깨꼬소하게 바라보는 왕주잉은 또 어떻겠습니까? 그래서 어쩔 건데? 하게 말게. 너 쪼웬나한테서 만위엔을 받아내잖아? 그럼 내 니놈한테 50만위엔을 따로 준다니까? 그러자 오케이! 까짓거 멍융런이 흔쾌히 오케이 하는 거였다는데, 대신 너 왕주잉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. 만약 너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? 그러자 오케이. 왕주잉이 시끄럽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는 거였다는데, 어차피 니놈이 이제 이 바닥에서 사라질 놈인데 시끄럽겠죠. 그렇게 멍융런 일당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말입니다. 뭐여 멍융런이 너 쪼웬나한테서 삥을 뜯는다면서 이 전화번호도 안 묻니? 알았다. 그 보아하니 그냥 뻥을 함 제친 거구만. 그럼 그렇지. 가봐라. 그러자 뭐여? 이 다 일어나서 나가려던 멍융런이 발끈하며 다시 앉는 거였다는데, 그 뭔 개소리야? 그놈이 전화번호 오케이. 너 이리 줘봐라. 내 니놈이 면전에서 그놈한테 전화하는 거 한 봐라. 네, 이 멍융런이 딱 제대로 걸려든 거라고 하는데, 만약 이놈이 그대로 나갔더라면 부하놈들이 또 막 뜯어 말려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. 하여 왕주잉이 이놈을 딱 걸려들게 하느라고 지장파, 즉 격장법을 쓴 거라고 합니다. 그러자 형님 안 됩니다. 형님 우리 다 죽습니다. 이 곁에 부하놈들이 말려보느라 했었지만 그게 어디 귀에나 들어가겠습니까? 이 다짜고짜 씩씩거리면서 번호를 받아서는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, 그럼 지금 어디로 하냐고요? 네, 바로 이 오랜만에 등장하는 쪼웬나한테로 말입니다. 내 하빈의 강바즈 쪼웬나니 맞다. 어떻게 내 보고 싶었니 아그들아? 에? 잘들 있었나? 그러자 멍융런이 고개를 갸웃하는데, 이게 지금 뭔 뜬금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? 어이, 너가 요즘 그렇게도 핫하다는 그 쪼웬나니니? 내 전에 초수 수하에서 주먹대장을 했었던 멍융런이다. 그래서 네 맨즈 주게 안 주게? 그러자 저쪽에서 아니 뭐 개야 뭐야 멍멍하게. 초수는 내 큰 삼촌이고 리정광은 내 작은 삼촌이다. 그 두 분은 당연하게 내한테 멘즈가 있지. 근데 그 멍멍이 니는 뭔데? 에? 멍멍이? 그러자 곁에서 왕주잉이 키득키득거리는 거였다는데, 왕주잉 요놈 참으로 나빴죠. 지 힘으로는 못 이기겠으니 웬나는 시켜서 함 해놓으려는 건데, 멍융런이 얘기하는데, 내 요번에 깜빵에서 나와서 이 아그들한테서 충성금을 좀 받고 있거든? 차오빙장 등등 밑에 아그들한테서는 5만위엔씩 받았고 왕주잉한테서 내 10만위엔 받았거든? 그리고 말리주 알지? 말리주는 내한테 20만위엔을 바쳤었는데, 그럼 쪼웬나니 니놈은 내한테 얼마를 바쳐야 되겠니? 에이 이러자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만위엔만 내놔라. 그러자 뭐?
너 금방 뭐라고 했니? 왜 나는 이 뭔가 잘못 들은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. 저 왜 나니? 너가 코를 푸척푸척 하고 다닐 때 내는 이미 그 조수 큰형님이 뒤를 따라서 이 흑사회 바닥을 평정했었다 이놈아. 그러니 내 원래대로라면 이놈이 삼촌뻘이지만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도 된다? 그러자 하... 이 왜 나니 어이없어 하는 거였다는데. 너 지금 내한테서 삥을 뜯어내겠다는 거니? 너 이 대낮부터 가짜 술을 처 마셨니? 어이 다 살았니? 그 죽고 싶으면 내일 어디 한 내 아지트로 한 모아봐라. 왜 나는 시끄러워서 아예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고 합니다. 여러분 이 건달 바닥이 큰형님을 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별아별 전화를 다 받는다고 합니다. 그 시기에는 전화 카드만 따로 팔아서 이 자기 신분을 엮을 필요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. 하지만 야 지금 내 전화 끊었는데? 멍육년이 어디 둥절해 있자 이 곁에서 부하 놈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였다는데. 형님 이거 천만다행입니다. 이제 그 염라대왕은 그만 잊으시고 우리 남은 나라들을 잘 살아봅시다. 이 부하 놈들은 다들 끝난 줄로 알았는데 그 멍융런이 최상 꽝 하고 내리까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지금 장난하나? 에? 왕주인아 간이 아직도 어디야? 우리 지금 당장 찾아간다. 에? 에? 아직도요? 그러자 이 곁에 부하놈들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. 아니 형님 쪼앤난이라뇨. 쪼앤난이라뇨 형님. 그놈한테 잘못 보이면 이 제일 최저가 장애인이고 대부분이 다 대가리가 깨졌습니다. 다들 그놈을 피해 다니느라 안달나는데 그놈이 삥을 뜯어요? 저는 못하겠습니다 형님. 그러자 곁에서 저도 못하겠습니다. 네, 이 부하놈들이 그새 다들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누구들 그 새파랗게 어디 쪼에 나는 무섭고 내는 안 무섭냐 이거더라? 그 어나 한 바자국만 더 떼어봐라. 네, 피경 이 멍융런이란 놈도 전에는 이 수십 명이 부하들을 끌고 다니던 행동대장이었었으니 밑에 것들 관리하는 거야 쉬운 죽 먹이겠지. 자, 다들 앉아서 이 큰 사발에다가 빼가를 담궈라. 멍융런은 먼저 놈들한테 술 한 사발씩 거하게 먹인 뒤에 또 세뇌를 시작하는데. 야들아, 그 쪼웬나니 뭐 신이라도 되냐? 에? 까짓거 그놈이 심장에다 총을 쏘면 안 죽냐고. 근데 만약 우리가 그놈을 꺾었잖아? 그러면 이 전체 하빈시 건달 바닥이 우리 거로 된다 이 말이다. 아니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갈 거야? 야 눈을 그냥 딱 감고 한 방만 멋있게 하면 우리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? 우리가 만약 쪼웬나한테서 삥을 뜯으면 이 하얼빈에 또 누가 있니? 네 여러분 이놈들도 보통 놈들이 아니고 다들 건달 바닥에서 수십 년씩 굴려먹던 놈들인걸요. 그럼 왜 이 바닥에서 이름을 멋있게 날리고 싶지 않겠습니까? 알겠습니다 형님. 어차피 우리도 이제 늙어서 어디 쓸 데도 없는데 까짓거 한번 해보죠 뭐. 이 곁에 한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술김에 다른 것들도 따라가기 마련인데. 그래요 까짓거 해봅시다 형님 갑시다. 그렇게 이놈들은 밤새 술을 퍼마시면서 담략들을 키웠다고 하는데. 그리고 바로 이튿날 네 이것들이 진짜로 그 난강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로 찾아갔다고 하는데. 하지만 말입니다 그날 마침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괴 삼형제들 중에서 아바아바와 이 강리창이 없었다고 하는데. 네 이것들도 참으로 오랜만이죠. 맨날 아지트에만 박혀있던 이것들이 그날따라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없었다고 하는데. 그 뭐 보나마나 또 어디 가서 그 누구의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 버리러 나갔겠죠 뭐. 그 아지트에는 쪼웬날, 린한창, 왕후고, 사화, 장인 이렇게 다섯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럼 이것들이 뭐 하냐고요? 과자 이것들은 또 대낮부터 족발이며 돼지 대가리에 돼지 뒷다리를 한가득 챙겨놓고는 과자 들어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. 또한 한쪽으로는 또 걸걸한 고량주까지 캬 하고 들이키면서 뭐 헤드레를 하는 거죠. 리한창아 그 어제 있잖아 웬 감방에서 금방 나온 늑마가 내한테 전화 와서는 이 돈 만 위에는 쓰자는 게 아니겠니. 그러자 뭐 하하하하 이 다들 그냥 시원하게 웃고 말았다고 하는데. 여러분 그 98년도에 쪼웬나한테서 삥을 뜯으려 하다니 이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한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? 하지만 다들 웃고 있는 한편 싸화라는 놈은 이 정색해서 듣고 있는데 이빨 사이 끼운 고기 찌꺼기를 겨우 빼서는 또다시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. 형님에 그 혹시 오늘 한판 붙습니까? 그럼 오늘 저 이 시계 하나 건질 수 있는 건가요? 네 요즘 이 시계가 없습니다.
네, 이 사화라는 놈은 맨날 좋은 거 뺏어도 다 그 탕리창 양아치 놈한테 얼리워가는 놈인걸. 하지만 뭐? 사화 너가 시계? 하차. 왜 나는 얘기하는데 사화야 너 그 돌대가리를 해갖고 시계가 몇 시인지 볼 줄이나 아냐? 시끄럽고 빨리 술이나 따라 봐라 이놈아. 아니 이거 뭐 싸우러 오겠다는 놈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냐고요. 내도 좀 오랜만에 한 붓고 싶다 사화야. 근데 이제 이거 하얼빈에서 우리한테 달릴 수 있는 건달이 없는 거 내보고 어쩌란 말이야. 에라야 참 답답하구만. 여러분 무적이란 건 원래 이렇게 고독한 법이라는데 그렇게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이 문이 발칵 열리면서 웬 나그네들이 들어오는데요. 네, 그 쪼웬나 일당 아지트에는 뭔 열쇠 같은 것도 없었고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근데 뭐여 이것들은? 네, 그건 바로 멍융런 일당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놈들은 쪼웬나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. 어이, 너가 쪼웬나니? 그 제일 앞에 앉아있던 왕후고를 보내 묻자. 왜 나는 찾아왔니? 들어와라. 왕후고가 놈들을 들여보내더니 이 찰칵 이 문을 찰칵 잠그는데 말 그대로 너희들이 들어올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라지만 나갈 때는 아니라는 건데. 너희들은 뭐니? 자 어디 보자. 없네. 자 너는 뭐야 이거. 네 지금 이놈이 뭐 하는지 아시나요? 그 사화라는 놈이 코를 푹적푹적 거리면서 멍융런과 앞에 있는 놈들이 이 손목을 확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혹시라도 이 쓸만한 시계가 있나 하고 살피는데 네 여러분 이 금방 깜빵에서 나온 놈들이 뭔 좋은 시계가 있겠습니까? 그러자 이 사화가 기분이 매우 잡혔다는 듯이 삐져서는 뼈뼈를 통해서 다시 앉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 뭐야 이거든 대체 여기 어나 쪼웨나니니 멍융런이 아무리 올려보고 내려봐도 여기 하얼빈에서 강바지를 설 놈이 없는 것 같은데요. 하지만 내다 이놈아 내 쪼웨나니인데 근데 그 니는 위기야. 그제야 저쪽에서 한 죽은 명태 눈가리가 대답하는 거였다는데 니야? 니 쪼웨나니야? 뭐기 뭐야 돈 받으러 왔지. 어제 우리 통화했지야. 어? 말 위에 그러자 어? 너야? 근데 너 정말로 왔니? 이 웬난도 휘둥그레해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 웬난도 휘둥그레해진 건 휘둥그레해진 건데 그 리한창이 제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아니 쪼웬난이 말한 게 우습게 소리가 아니고 진짜였다고? 야 이것들이 지금 놀리나? 그 리한창이 와다닥 일어나면서 이 곁에 도끼를 챙기는 거였다는데 네 이 리한창은 제일 좋은 친구 짱주인을 죽이고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인걸요. 그 짱주인이 제일 아끼던 도끼를 잡아들고 달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 곁에서 웬난이 말리는 거였다는데 그 멍멍인지 뭔지 하는 니놈 내 딱 세 마디만 할 기회를 줄게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죽어주자. 그러자 말입니다. 웬난아 그냥 마이윈이다. 내가 뭐 마이윈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야. 너 마이윈을 주고 우리 친해지게 되면 무슨 일 있으면 내 멍융런이 널 위해 나설 수도 있는 거야. 하지만 이 웬난이 손가락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접는 거였다는데 자 이제 두 마디 남았다 멍멍아. 그러자 말입니다. 이게 지금 뭐지? 이 멍융런도 심히 당황해졌다고 하는데 분명 쪼웬나 일당은 다섯 명밖에 안 되고 자신들은 열 명이나 되는데 왜 이 밀리는 기분이죠? 웬난아 그 사실은 말이다 내 그 왕주인과 지금 도박을 하거든. 만약 너한테서 내 마이윈을 받아내면 왕주인이 내한테 50마이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말인데 웬난아 너가 먼저 내를 마이윈 주고 내 50마이윈을 받아내자. 그럼 우리 그걸 반반해서 내 25마이윈을 널 줄게 어떠야? 네 이만하면 멍융런이 이미 쫄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왜냐면 그 멍융런처럼 사람 한 명을 죽인 눈가리와 이 대여섯 명씩 죽인 눈가리를 어떻게 비교를 한답니까? 웬나 일단 놈들이 재밌다고 키득키득 대곤 있지만 이것들이 어느 한 놈이 세 명 아래를 죽인 놈이 있었죠? 하지만 쪼웬나니는 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또 손가락 하나를 접는 거였다는데 너랑 왕주인이라 또 그러한 재미는 내기도 했었니? 근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 남았다. 그 유언이라 생각하고 남겨라. 비록 내 뭐 전해주지는 못했겠지만 말이다. 그러자
이 멍용련이 이마에서 땅방 옷이 송글송글 맺히는 거였다는데. 왜나나 사실은 말이다. 내 전에 너희 부친 쪼댄파한테서 너희 이름을 많이 들었었다. 너 그 쪼댄파의 아들 맞지? 그리고 우리 리정광 큰형님, 리정광 큰형님도 전에 너희 얘기를 많이 하셨지. 왜냐면 내는 이 리정광 큰형님이 밑에 라인이니까 말이다. 그러니 왜 나나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한 가족이 아니니. 이어요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을 접으려다 왜 나니 하면 멈추는데 리정광 삼촌? 너희놈 리정광 삼촌이 밑에 라인이라고? 알았다. 너 원래 쪼대파하고 조쓰고 다 돼도 오늘 원래 죽은 목숨이었거든? 근데 이 내한테서 유일하게 멘즈가 있는 게 바로 우리 리정광 삼촌인 거 어떡하겠네. 그제야 웬난히 얼굴색이 좀 피어나자 아휴 요 멍융련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는데 니 뭐 깜빵에서 금방 나왔다고? 그래 금방 나오면 먹고 살기 힘들긴 하지. 자 얘다 이거 갖고 가서 그 아그들이랑 밥 한 끼 정도 해라. 그 왜 나니 그새 자신이 호주머니에서 200위엔을 꺼내서 건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98년도에 200위엔이면 10명이서 밥 한 끼 먹기 정도는 충분하겠는데.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서 200위엔을 주는 건 이거 뭐죠? 뭐 동양을 하러 온 거지한테 대충 한 끼 먹으라고 이 던져주는 꼴이 아니겠습니까? 멍멍아 니 잘 들어둬라. 너 만약 리정광 얘기를 안 했더라면 200위엔이 아니라 이 총알을 한 200개 먹었을 거야. 알았나? 가서 리정광 삼촌한테 안부를 전하고 이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이놈아. 그러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? 200위엔을 받고 나가려니 쪽팔리고 또 계속하여 개기려니 이 죽을 것만 같고 하지 말자 빨리 썩 안 꺼지니 그 왜 나니 꽥 소리 지르자 그제야 이놈들 예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웬날 일당들이 다들 뒤에서 키득키득거리는 거였다는데 야 너 금방 나가는 저놈들이 꼬라지를 봤니? 아주 그냥 제대로 찔쫄아서 금방 지를 것만 똑같던데 그렇게 웬날 일당들이 다들 키득키득거리면서 또 건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. 내는 멍융런이다 이것들아 탕탕 멍멍이가 아니라고 이것들아 탕탕탕 오늘 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신고식이다 이것들아 탕탕탕. 네, 그 어깨가 축 처져서 나갔었던 멍융런 일당들이 다들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 총질을 막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쪼에나 일당은요. 이 다들 키득키득거리면서 방심을 하다가 꼼짝달싹 못하고 툭툭툭 총에 맞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돼 이랬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